이후 개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바쁜 분들이 알려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아니 다들 바쁘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개표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무슨 개표죠?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네. 모의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모의 개표! 네. 자 여기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익숙하면서 그 긴장감이 감도는데 여기가 바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모의 개표를 하는 곳입니다. 주말이었는데도 모의 개표를 위해 60여 명의 직원들이 총 출동한 현장. 개표는 총 7개 부서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모의 개표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개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직원들의 개표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 과정을 살펴볼까요? 자, 먼저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뚫어져라 매 눈을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저희는 이제 개표 참관인인데요. 예. 개표 참관인은 이제 개표 관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자, 투표함에 붙어 있는 파란색 봉인지는 떼어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데요. 봉인지 색깔로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아무 이상 없이 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봉인지를 뜯고 투표함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 꽁꽁 닫혀있던 투표함의 문이 열립니다. 투표지를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구겨지거나 찢어진 투표지도 따로 빼서 분류를 하고요. 이렇게 다 가지런히 정리된 투표지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옮겨서요. 예.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적재안별로 후보자를 지정한 후 정리된 투표지를 넣고 작동. 수작업 개표의 정확도를 더 높이는 보조장치라고 합니다. 이야, 아니 몇 분 동안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 노래 진짜 너무 빠르네요. 굉장히. 분당 한 360매 정도가 개표가 되고요. 아~ 분류기 때문에 이제 개표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투표지를 스캔해서 각 번호별로 모아준다는데 작업이 쫙쫙 가는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예. 자기 안 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개발할 때부터 많이 확인해가지고 예. 정확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맞는지 한번 꺼내봐도 돼요, 하나? 아, 꺼내보십시오. 예. 5번 칸인 거죠? 50명.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같은 번호에 똑같이 찍혀있습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믿을만하죠? 자, 이때 눈에 띄는 적재함이 보이는데 미분류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뭐야? 근데 잠깐만! 저거. 미분류는 뭐예요? 미분류 같은 경우는 무효표나 인식이 잘 안 된 것만 저렇게 미분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기표 연구가 아니고 네. 지문 같은 거 갖다가 자른 데다가 찍어서 찍었을 때 새가 누굽니까? 그래서 직접 무효표를 만들어서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봤는데요. 아이고, 과연 신기한데요? 투표지는 미분류하고 분류하니까 당했습니다. 정확하네요. 미분류. 다 갔죠? 정확도 100% 클리어. 깔끔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구심 하나. 혹시 해킹당할 위험은 없을까요? 외부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은 이 투표지 분류기만 운영하는 그런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위험은 전혀 없대요. 자,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미분류수는 정확하게 개표 상황표에 기록이 되고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로 넘어가서 심사 개수기에 넣고 다시 확인합니다. 이게 여러 번 투표용지를 또 다시 기계를 하는 거예요? 트리플 체크 하네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가 섞여있는지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확인에 또 확인,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차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때 기습 질문. 시력이? 네. 2.5입니다. 네 눈이에요, 네 눈. 그러다 2.5 뭐야? 자, 또 미분류로 분류된 투표지 역시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데요. 예. 미분류표까지 확인하는 이유가요? 기계가 분류하지 못한 투표용지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후보자별로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투표 도장이 여러 번 찍혔더라도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유효표로 인정. 아, 그렇구나. 예, 하지만 정해진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유권자의 의사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무효표로 분류가 됩니다. 자, 미분류표까지 분류가 끝나면 합산한 득표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개표의 정확성을 위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최종 공표한 개표 결과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어차피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표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시위를 반납하고 모의 개표를
지원을 했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5월 9일 대선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2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표가 이렇게 진행되는지